밝은색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KGC가 하얀색 조끼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언더 10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의 라인업입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민재찬, 김기태, 여정엽, 조혁,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KGC의 라인업입니다. 정여준, 임태현, 김서율, 한가온, 황동현, 천재후, 허준서, 박범서, 마태호, 김상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안영진 해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선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있었죠? 네. 옆에서 이제 김지호 캐스터는 네. 양지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푹 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지호를 응원하면서 네. 쉬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장면이 네, 또 나왔죠. 그렇죠. 아, 무엇보다 이제 주말리그에 부합하는 네. 유소년 주말리그 그리고 유소년 대회에서는 이런 장면들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승패보다 항상 이번 경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는 네.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어플레이가 우선이 돼야겠지만은 네. 또 경기 중에 또 어떤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선수들의 그런 선수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과 KGC의 경기인데 KGC가 어웨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하얀색 조끼를 입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한민이 따냈고요. 김경수. 자, 오리온이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네. 드리블 파워풀하게 네. 하죠. 네. 드리블이 좀 컸습니다. 변지현 뒤쪽으로. 자, 저 순간 저 위치에서 이제 슛을 쏠까 기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 네. 자, 미드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턴오버 됐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충돌을 하면서 네. 같은 팀 선수끼리 충돌을 했죠. 자, 조끼가 조금 큰 것처럼 보여서 네.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올려놓습니다. 오! 득점 성공합니다. 자, 네, KGC에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성탄절 맞대결에서는요 오리온이 KGC에게 넉점 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자, 네. 넉점 차면 굉장히 치열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기였고요. 오늘 경기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변지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1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또 지켜볼 만한 게 여정엽 선수의 활약 여부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스타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정엽 선수가 오리온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또 이한민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이런 플레이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KGC에는 박범서와 한가운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가운 선수도 굉장히 빠른 그런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오전에 박범서 선수와 한가운 선수가 저에게 반드시 오리온을 잡겠다고 네네네. 당찬 포부를 보여줬거든요. 자, 스코어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렇죠. 한 점 네. 차로 이기겠다. 네. 21대 20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1대 20. 보통 이렇게 한 점 차로 이기는 걸 잘 얘기하지 않는데 네. 뭔가 본인이 마지막 그 결정타를 날려서 이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상대팀을 배려한 거죠. 네. 자, 핸드볼 선언되면서 턴오버 됐습니다. 자, KGC 선수들은 아무래도 조끼가 조금 크기 때문에 네. 자, 계속해서 뭐 흘러내리는 조끼를 좀 끌어올리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경기력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까요? 네, 조금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반 패스! 자, 메이드 되지 않았죠? 자, 볼 공이 앞 따냈습니다. 박범서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 리바운드는 이한민이었습니다. 네, 이한민 선수가 굉장히 듬직하게 지켜줬습니다. 맞습니다. 베이스볼 패스 해봤지만 잘라냈습니다. 허준서 미들점퍼 길었습니다. 자, 정여준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KGC에서는 정여준 선수가 상당히 미들슛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미들슛 클린샷으로 넣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자, 계속해서 KGC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돌파하는 자. 과정에서 아, 이한민 커요. 오, 네. 자, 지금 이한민 선수의 힘에 네.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렇죠. 자, 이한민 선수가 이제 그렇죠. 허리에 손을 올리고 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네, 왜 파울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KGC 앞쪽에서 김병수가 밀착 마크하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정현준이죠. 아, 네, 좀 이번에 에어볼. 자, 김준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김준이 서서히 하프라인을 넘었습니다. 앞쪽으로 네, 잘 봤어요. 에이패스 들어갔는데요. 자, 리바운드 이하민. 자, 김준. 마지막에 김경수 선수가 조금 슛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죠, 여정엽이죠.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자, 심판 판정이 나오자마자 네.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죠. 네. 억울해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왼손만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오른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의 자유투 투샷. 네, 자유투를 네. 벗어났어요. 힘있게 던져봤는데. 자, 지난 성탄절 경기에서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과연 오늘 KGC의 서륙전이 펼쳐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빗나갔습니다. 박범서의 리바운드. 자, 정현준 선수가 네. 이한민이랑 계속 붙고 있어요. 허준서 내줬습니다. 자, 어렵게 받아냈고요. 허준서가 내줬고요. 아, 박범서 네, 좋아요.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한민. 박범서 선수가 아쉬움에 조금 소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공이 손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네. 네. 얼굴을 감싸는 네. 모습이네요. 네. 본인의 실수를 약간 어쩔 줄 몰라하듯이. 그렇죠. 아, 선수들이 정말 예쁘네요. 약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박범서. 이 박범서 선수는 또 굉장히 카메라 욕심이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중계하고 있을 때 계속 뒤쪽에 와서 그렇죠. 네,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이제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박범서 선수에게 카메라에 나오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네. 무조건 나오고 싶다고. 자, 이런 것도 성격적인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스타성 있는 박범서 선수입니다. 그렇죠. 여정엽 열렸어요. 여정엽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마음이 급했어요. 네. 바깥쪽에서 공을 터치했습니다. 김준 선수였죠. 네, 김준 선수의 멋진 패스가 있었고요. 자, 허준서가 조끼를 쓸어 올리면서 앞코트 넘었고요. 박범서 베이스라인 올라갑니다. 이한민 골 따냈고요. 여정엽. 여정엽 혼자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요. 자, 유로스텝 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한가운이에요. 네, 한가운. 오! 네, 정여준이요. 정여준의 득점. 네, 역시나 정여준 선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살짝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살짝이 아니죠. 네. 되게 많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라인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바로 쐈거든요. 그렇죠. 자,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 근데 저 힘과 그리고 정확성. 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했었는데 이번에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선수들이 날씨도 추운데 강제 오프숄더 패션으로 그렇게 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화면에 마테오 선수의 모습이 또 보였는데 네. 네, 마테오 선수가 저에게 올해 3학년이 된다고 굉장히 크게 자랑을 하고 갔어요. 아, 네. 네. KGC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굉장히 이 스타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왔거든요. 그렇죠. 3학년이 된다. 저는 올해 3학년 5반이 됐습니다. 네. TMI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네. 네.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27,000원 나오면 270만 원 나왔습니다. 뭐 이런 네, 그런 뭐, 거죠. 예, 그렇죠.
자, 김준. 어, 클리어냈습니다. 어, 넥. 어, 올려놨어요. 네, 뱅크샷. 자, 깔끔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정도훈. 정도훈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네, 지금 박범서 선수가 올라가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네. 뭔가 정형화된 패턴 플레이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 방어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자, 아, 그렇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오리온에서 지금 지역 방어를 했기 때문에 네. 자, 1차적으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때는 프리드로가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 때는 프리드로와 공격권까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지역 방어를 금지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자, 오! 오, 네, 처음에 어려운 득점이 나왔고요. 멋진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네. 허준서. 자,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골밑 쪽에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사실 득점을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먼 위치에서 계속 슛을 던지면 그것 자체가 선수들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큰 향상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의 미들 점퍼 득점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여정엽 선수가 합코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끝이 예열이 된 여정엽인데요. 다시 한번 던집니다. 오, 지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인앤아웃. 자,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죠. 네. 자, 지금 이 장면 대단했어요. 자,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허준서였고요. 네,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그렇죠. 아, 이거를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어깨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자꾸 그 경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드네요. 아,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 선수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범서 선수의 어떤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아, 지금 조끼를 바지 안에 넣었네요, 선수들이. 아,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아직 괜찮죠. 괜찮은 방법인데 이제 그래도 흘러내릴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이 장면 대단했고요. 자, 허준서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자, 김준이 내줬고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조끼가 유소년 선수의 몸에 맞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바지 안으로 다 넣었죠. 네, 지금 심판이 가서 바지 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선수들이 드리블을 하다가 네. 조끼가 흘러내리니까 조끼를 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유소년 농구에서 좀 볼 수 있는 지금 한가운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덩치가 작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KGC 선수들이 이 흰색 조끼 현재 입고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파울이 선언됩니다. 36번 정동훈. 자, 정동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전반전 현재 스코어 7대5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았죠. 네. 많이 나지 않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네, 박범선인데요. 왼손. 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한가운. 자, 지금 자, 마태호 선수였습니다. 아니었고요. 마태호 선수였군요. 한가운이 볼 따냈습니다. 자, 한가운은 이미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래도 침착하게 플레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줬고요. 정여준인데요. 베이스라인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범서. 자, 한번 리바운드는 자, 김민겸 선수였습니다. 자, 헬드볼이 선언되면은 고양이 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우선 골밑 쪽에서는 오리온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한민 그리고 김민겸의 어떤 피지컬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정엽. 아, 화려해요. 오, 와, 여정엽의 두 포인트. 보셨나요? 두 바퀴 반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의 멋진 스킬이 나왔고요. 네. 이제 스코어는 7대7 동점입니다. 네, 생각에 잠긴 앞쪽으로 따냈습니다. 빠르죠, 정도훈. 뒤쪽으로 변지현. 지금 한가운 선수는 완전히 미스매치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가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길을 잃었는데 유로스텝 다시 한번 올려왔습니다. 여정엽. 네. 자, 경기 전에 제가 예상했듯이 여정엽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가훈 선수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매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가훈 선수가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워낙 스피드 있게 그냥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여정엽 선수의 유로스텝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스핀 무브군요. 지금 연속 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까지. 그렇죠. 자, 굉장히 고급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KGC의 공격. 자, 두 팀의 지난 경기도 박빙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가 나왔죠. 네, 다시 한번 놓쳤습니다. 네. 자, 변지현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자수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걸렸어요. 자, 한강훈 선수 손에 맞지 않았다고 네, 어필했습니다. 매력적인 오프 숄더를 보여주고 있는 한가훈 선수였습니다. 자, 돌파 됐는데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 나오네요. 정도훈.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도훈 던졌는데요. 짧았습니다. 한가훈의 리바운드. 자, 한가훈 빠르죠. 아, 빨라요. 네, 빨라요. 자, 앞쪽으로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반칙 선언 됐습니다. 자, 김민견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 자, 우선 한가훈 선수가 반대쪽에 동료 선수가 있었는데도 우선 본인이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김민겸 선수가 있는데도 과감하게 붙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민겸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블락이 성공이 됐잖아요. 그 전에 어떤 몸의 충돌에서 반칙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관중석에서 한가훈 선수에게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던져라. 네. 네. 자, 그러면서 2구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가훈 선수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앞쪽으로 여정엽 내줬습니다. 정도훈 미들 점퍼 짧았고요. 리바운드 빠르게 갑니다. 정여준 직접 치고 올라가는데요. 레이업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마지막 던지기 직전에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자, 우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자, 스코어가 9-8. 두 개가 다 들어간다면 리드한 상황에서 전반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김민겸 선수와 교체돼서 나오고 있는 이한민입니다. 네. 자, 판정에 조금 아쉬움을 표했던 이하민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죠. 지금 여전히 허리에 손은 올라가 있어요. 네. 자, 일단 1구 성공했습니다. 네. 정여준 야투가 좋은 선수입니다. 자, 2구는 빗나갔고요. 자, 변지 오우. 네, 쿵 넘어졌는데요. 자, 남은 시간은 15초. 네, 아, 역시나 이하민 선수의 높이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가죠. 네. 자, 과연 뺏어냈어요. 던졌는데요. 오! 안 들어갔습니다. 자, 버저비터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허준서 선수의 버저비터였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스코어 9-9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역시나 전반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우선 KGC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와 그리고 야투로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 오리온에서의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의 역할이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고양 오리온과 네. 이제 하얀색 조끼를 입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한민이 따냈고요. 김경부에서 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자, KGC에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한민 커요. 네. 자, 지금 이한민 선수의 힘에 네. 완전히 밀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심판 판정이 나오자마자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죠. 네. 억울해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한가운이에요. 네, 한가운. 오! 네,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전반전 9대 9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네. 네. 후반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 종료 직전 종료된 직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한민과 김민견 선수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KGC는 관건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임태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네. 자, 경기장에 네, 열기가 굉장히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기록지가 도착했죠. 자, 지금 여정엽 선수가 6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여준 선수가 5득점. 네. 자, 두 선수가 각 팀당 최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어떤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정엽 다시 한번 이한민 공격 리바운드 올려놓습니다. 짧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역시나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를 필두로 한 오리온이 리바운드 개수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리온은 현재 턴오버가 7개로 KGC보다 5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9대 9 이렇게 경기 동점으로 유지하는 것도 네. 양 팀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범서 내줬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올라놨는데요. 자, 리바운드는 이한민의 독차지입니다. 자, 여정엽에게 넘겨주고요. 여정엽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여정엽 열렸습니다. 자, 더블 드리블. 네, 더블 드리블이 선언됐습니다. 자, 멋쩍어하는 여정엽 선수의 표정이었고요. 네. 자, 후반전 시작한 지 지금 1분 10여 초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빠르게 넘겨줬고요. 자, 지금 KGC 학부모님들께서는 마치 정말 프로농구 네. KGC를 응원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자, 막대풍선을 비롯해서 자리에서 또 기립하셔서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박범서 자 걸렸어요.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조금 안면에 충돌이 있었어요. 자, 공에 맞았죠. 오리온 공이야. 괜찮습니다. 아, 씩씩하네요. 네. 네, 이태현 선수였습니다. 자, 오리온에게 공이 넘어갔고요. 어김없이 여정엽이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 그대로 돌파하는데요. 여정엽 올라갔습니다. 인앤아웃.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박범서 선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박스아웃을 잘 해줬고요. 자, 박범서 선수가 넘겨줬고요. 허준서 내줬습니다. 돌파 들어가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허준서 박범서 안쪽 투입. 자, 시도는 좋았는데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오리온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KGC가 인사이드를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상현 자, 빠르게 가야죠. 자, 김상현 직접 올라가나요? 네, 여기서 여정엽 선수의 파울. 네, 또 입이 살짝 나오네요. 네, 본인은 뭐 파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 이 장면이었죠. 네. 김상현 선수가 자유투 투샷 기회를 받습니다. 자, 오리온 선수들도 두 명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경수 선수와 김준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김준 선수는 전반전에도 상당히 좋은 볼 핸들러 역할을 또 해줬었는데 네. 김상현이 네, 준비하죠. 김상현의 자유투 투샷이 있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네, 지금 뭐 네, 응원단의 열기는 축제예요. 네. 자, 리바운드 박범서 올라가는데요. 높았어요. 이한민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한민 선수의 블락을 피해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던 정도훈 김준 여정엽에게 여정엽 던져봅니다만 리메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박범서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따주고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조금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슛 동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체력적으로 조금 지쳤다고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한민의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아, 패스 좋아요. 골밑 올려놓는데요. 자, 리베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정여준이죠. 아, 볼 핸들링 좋아요. 자, 정여준 미들슛이 좋은 정현준 안쪽 투입. 자, 무심 패스였는데요. 자, 지금은요. 자, 공격자 3 세컨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선수 교체. 자, 선수 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두 팀 모두 상당히 자주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네. 체력 안배를 조금 가져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러한 이유인 즉슨 네. 두 팀 모두 워낙 치열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의 체력적인 변화가 곧 승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아, 지금 네, 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기 때문에 네. 옆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자, 여정엽 볼 받았습니다. 자, 1대1 매치. 아,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이한민이 슛 쏘는 과정에서 긁어냈습니다. 네, 지금 이한민 선수의 파울이에요. 자, 볼을 뺏긴 이후에 파울을 범했습니다. 네, 자, 완벽하게 여기서, 긁었죠. 네, 블락에 막히고 나서 조금 네. 네, 좀 부신 동작이 있었고요. 네. 정여준. 자, 요리조리 왔다 갔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한민 앞쪽으로 빼줬고요. 여정엽 한가운이 붙어주는데요. 여정엽 득점 성공합니다. 투 포인트. 자, 이렇게 다시 재역전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전 상황에서 이제 정현준 선수가 오른쪽 코너에서 피벗 동작을 가져가는데 트래블링을 하지 않기 위한 그 노력이 네. 보였습니다. 자, 굉장히 네. 지금도 몸을 날렸어요. 김경수 선수였고요. KGC. 자,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A패스였고요. 자, 이한민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죠. 자, 한가운 선수가 끝까지 달려와서 막아봤지만 여정엽 선수가 메이드 했습니다. 네. 박범석 탑에서 네. 피해냈어요. 벗겨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똑같은 작전인데요. 여정엽 여기서 템포를 한 차례 늦추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준 선수가 패턴 지시를 했고요. 네. 자, 한가운이 악착같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정엽. 자, 수비가 막혔어요. 네, 지금 막혔어요. 타이트하죠. 네. 김준 런닝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패턴 플레이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KGC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요. 박범서가 끝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코트를 휘젓고 있는데요. 네. 어서 베이스라인 향기를 한번 슥 맞고 다시 나와서 던져봤는데 자, 쳐냈어요. 자, 지금 박범서 선수와 충돌이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반칙 선언은 되지 않았고요. 네. 자, 백코트가 안 됐죠. 아웃넘버 득점 성공했습니다. 2포인트. 이렇게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네. 득점. 자, 두 팀 모두 한 점 차를 유지를 하다가 네. 자, 우선 석점까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KGC 입장에서는 더욱더 벌어지기 전에 득점을 성공시켜야겠습니다. 박범서의 득점. 박범서 깔끔한 미들레인지 척추했습니다. 네. 자, 귀중한 투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 스코어는 한 점 차.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이죠. 여정엽 올라갔고요. 내줬습니다. 미들 점퍼 림을 스치고 자, 반칙 선언 됐습니다. 자,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허준석 장면 너무나 깔끔했고요. 안양 KGC. 그리고 박범서의 득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슛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도훈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낸 상황이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양 팀이 만나니까 지난 성탄절 대결에도 굉장히 막 피가 튀는 대결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굉장히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4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네. 아, 지금도 한 점 차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 경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갔는지 네. 정말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정도의 네.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우선 속공 찬스에서 KGC가 그 기회를 조금씩 잘 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리온은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에 네. 자, 쉽사리 인사이드에서는 쉽게 득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이 경기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한민 선수가 나오지 않고요. 김민겸 선수가 코트에 나섰습니다. 자, 정도훈 선수의 자유투 투샷. 자,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왼쪽으로 벗어났고요. 자유투 2구 준비하겠습니다. 자, 변지현 선수가 라인업 위에서 들어갔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나갔다는 판정이었고요. 박범서 선수가 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귀여운 포즈를 또 취했습니다. 선의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정현준 탑에서 볼 핸들링 돌파. 자, 여의치 않습니다. 막혔어요. 안쪽으로 투입 미들 점퍼 적중했습니다. 다시 역전이에요. 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정엽. 자, 경기를 정말 재밌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3분 20여 초. 여정엽. 자, 빙글 돌았어요. 네, 뺏겼어요. 정현준인데요. 정현준 직접 깔아요. 아웃 넘버예요. 정현준 아웃 넘버. 올려놨습니다. 아하, 리바운드 가져왔죠.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범서 뒤쪽으로 아직 있어요. 네, 뒤쪽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자, 시간도 많습니다. 자, 정효준. 자, 김민겸의 높이가 앞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죠. 벗겨냈습니다. 미들 점퍼. 정효준의 득점. 네. 자, 지금 앞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들어가는 듯 하면서 곧바로 스탑 점퍼를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선수가 굉장히 미들슛 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 자, 스텝 좋았었는데. 자, 리바운드 한가운이죠? 발이 빠른 한가운.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자, 천천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걸렸죠? 김민겸. 앞쪽으로 여정엽에게. 여정엽. 자, 줄 곳을 찾고 있고요. 김준에게. 김준 다소 멀리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리바운드 김민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어디로? 헤드볼. 자, 헤드볼이면 이렇게 네. 되면 고향 오리온스의 공이 계속해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이 나오는군요. 아, 지금도 정해주이죠. 네, 한 명을 벗겨내고 자, 이한민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한민 선수 교체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빠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정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한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점 차예요. 한 점 차.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경기의 양방은 향방은 알 수 없습니다. 박범서 올려놓는데요. 에어버, 자, 이한민 이한민 앞쪽으로 기게. 자, 정도훈. 정도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KGC가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 네. 박범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 살려내나요? 자, 지금 두 팀 모두 놓치고 있어요. 네, 라인 크로스입니다. 와, 경기 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정혁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아, 김준! 김준! 네. 아, 들어갔습니다! 43초를 남겨놓고 김준의 미들 점퍼가 터지면서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역전했습니다. 자, KGC의 선수들이 김준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슛을 시도했습니다. 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한 점 차. 한가운. 베이스라인에서 던졌는데요. 아, 블락 걸렸습니다. 자, 샤클랑은 꺼졌고요. 자, 이제 시간을 끌겠죠. 헬드볼. 자, 헬드볼을 선언됩니다. 자, 이러면 KGC 공격이에요. 자, KGC 공을 따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줍니다. 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번 공격에서 KGC가 득점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역전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에서 작전 타임 요청을 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패턴 플레이를 좀 지시할 것 같은데, 네. KGC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격을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오리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됩니다. 자, 여정엽이죠. 아, 네. 자, 이한민의 결정적인 득점이 있었고요. 자, 결국에 급하게 이한민 선수를 투입한 뒤에, 네, 오리온이 그 빛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나. 자, 두 팀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오는데 KGC 선수들은, 네, 다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KGC 응원단은, 네, 프로 경기장을 번글케 합니다. 자, 이해질세라 오리온 학부님들께서도 그렇죠. 자, 일단은 자 출발했어요. 이한민 김민경 트위터로 가동하지 않았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아하. 자, 여기서 이한민, 이한민이 앞쪽으로. 변지현이에요. 변지현. 변지현 급할 필요 없죠. 자, 일단 넘어갔어요. 자, 3.6초입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볼을 끌었어도 됐는데요. 자, 과연 던졌는데요. 정현준! 네, 마지막 정여준 선수의 버저비터는 림을 외면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리온이 한 점 차이로 17-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정말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KGC 학부님들께서도 비록 패배는 했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MVP 정여준 선수를 이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여정엽 선수군요. 죄송합니다. 여정엽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오리온의 여정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여정엽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잘 쓸어드릴게요. 자, 오늘 경기 일단 한 점 차이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KGC가 원정팀이기 때문에 승리 소감. 이겨서 좋고, 네, 다음 인천 때도 이기죠. 아, 다음 경기도 이제 이긴다.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자, 미들 점퍼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들 슛이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평상시에 어떤 미들슛의 연습을 많이 하고 있나요? 밤에 엄마, 네, 아빠랑 나와가지고, 네, 연습해가지고, 네, 잘 된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아버님이 또 밤에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데, 자, 어머니 아버님이 오늘 응원 오셨나요? 아, 오늘 멀어가지고 안 오셨어요. 아, 오늘은 안 오셨어요. 자, 우리 저 여정엽 선수 목소리가 좀 많이 쉰 그게 느껴지네요. 감기 걸렸나요? 아, 감기도 걸렸고, 네,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아,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자, 감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여정엽 선수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2020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올해 1년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지 포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농구 연습 많이 하고, 네, 공부도 많이 해서, 네, 다음 주말 리그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TV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님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멀어서 여기까지는 안 오셨는데, 네,
집에서 잘 응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경기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의 수훈 선수, 여정엽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리조리 왔다 갔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미드점퍼.